저평가주 투자를 추구하는 도카이의 구도자, 주식 1천, 나이 40대, 거주지 도카이 지방, 직업 전업투자자, 투자 경력 약 30년, 금융자산 약 3억엔, 정보, 블로그, 주식 1천의 투자일기 운용. 중소형주 중심의 가치, 저평가 투자로 약 3억엔의 자산을 쌓아올린 전업투자자, 주식 1000씨의 주력 투자법은 넷넷 종목 투자입니다.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스타일로 유명한 이 방법은 현금 등의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유동자산과 주가 수준을 비교해서 저평가 수준을 판단합니다. 주식 1000씨는 이것을 살짝 변형시킨 독자적인 계산법을 이용해 유망한 넷넷 종목을 찾아냅니다. 현금 플러스 수치 어음 및 외상 판매 대금 플러스 유가증권 플러스 투자유가증권 마이너스 유동자산의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투자 및 기타자산의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부채 합계는 순유동자산. 여기에서 1주당 순유동자산을 구합니다. 순유동자산을 자기 주식을 제외한 기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이 값이 1배 이하가 나오면 저평가가 된 것입니다.